24번의 순서는 다른 배열이 C, C 아니면 B, C, A 순서가 되겠죠. 아, 진짜 오. B, C, A 순서예요. B, C, A. 일단 주어진 문장을 보겠습니다. Roughly 20 years ago, 대략 20년쯤 전에 brick-and-mortar stores began to give away to electronic commerce. 20년쯤 전에 어떤 일이 시작되었냐면 오프라인 상점이 시작했대. 뭐하기 시작했대? Give away to 누구누구에게 길을 양보하다. 길을 내어주다. 누구에게? 전자상거래에게 길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즉, 오프라인 상점이 점점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를 말하고 있게 되겠죠. 좋든 나쁘든 간에 살짝 천천히 아, 네. 기브웨이트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 열다.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길을 열어주자. 뭔지? 누구에게 길을 열어주다. 내어주다, 열어주다. 한국말 똑같아요. 내어준다. 오프라인 상점이 점점 전자상거래에게 길을 열어주거나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든 싫든 간에 그러한 문화에서 어떤 문화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전자상거래로 바뀐 거죠. 오프라인 점점 전자상거래 방식 바뀌는 그 방식은 그 변화는 근본적으로 fundamentally 기본적으로 바꿔버렸겠죠? 무엇을 바꿨을까? Consumers' perception of the shopping experience. 소비자들이 하는 생각이나 인식. 뭐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 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진짜 없는 줄 알았어. 아니, 찾았어, 찾았어. 네. 뭐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바꿔버렸을까, 얘들아? 쇼핑 경험. 그렇죠. 쇼핑하는 경험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과 생각을 기본적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 아, 생긴 모양은 전치사구니까 ADL. 하고 있는 역할은 인식에 관한 설명이니까 이 자리는 AM으로 처리도 상관없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뭘까 얘들아? 어, 왜, 뭐, 뭐가 바뀌었는지 아니 왜 바뀌었는지 어떤 식으로 소비자의 쇼핑에 관한 생각이 달라졌는지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지. 그 변화에 관한 내용이 다음 나올 만한 내용이 된다는 소리겠지. 그 상태에서 A, B, C를 보도록 할게요. 순서 배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라고 얘들아? 첫 번째, 접속부사, 연결부사. 힌트를 삼아야 되고요. 또 뭐가 힌트가 된다고 그랬지 얘들아? 지시, 대명사나 형용사지. 그럼 봤더니 첫 번째 문장 볼까 얘들아? A. Before은 오리지 안에서 곧 조만간 더 e-commerce book market. 얘는 첫 번째 주어진 문장에서 바로 그냥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A에서 오리지 안에서 곧 조만간 전자책 시장이라고 말을 하면은 여기서 안 되겠어. 뭔가 다른 좀 더 상세한 전자책 상거래에 관한 설명 읽고 난 다음에 브로지를 곧 조만간 얼마 안 돼서 이것이 이렇게 확장되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A가 발휘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음 B로 가볼게. 어느 것도 그러한 변화가 이 대이하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곳은 없었습니다. 보도자 책 판매 영역에서보다 더 명백한 변화가 보이는 곳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가장 명백한 변화가 보이는 곳은 어느 영역이다? 책 판매 영역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우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고 그것에 관한 예시로 책 판매를 관련한 예시를 들어주기 괜찮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치? 일단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확인 차단을 해보자. 얘들아 실행할게. In addition to greater variety. 이거 무슨 뜻이야? 게다가 더. 뭐에 덧붙여. 뭐에 덧붙여? 엄청난 다양성에 덧붙여. 그 말은 뭐야? 이 얘기 하려면 뭔가 다양성이 커진 것에 관한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응말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C로 가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C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 전자 상거래 변화에 의해서 뭔가 다양성이 많아졌구나 라고 하는 의미 있고 난 다음에 실효 가전을 소개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C가 처음이면 안 되고 A를 처음 안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고개를 몇 번 탈락할 수 있으더라? 1, 4, 5 탈락이네요? 그럼 몇 번 남은 거야 얘들아? B와? 2, 3 2번과 3번만 남은 거지. 둘 다 뭘로 시작했어 얘들아? B로 시작해야 돼. 그럼 B로 가볼까? B로 가볼까? 일단 B는 확정된 상태. 다음에 C가 먼저인지 A가 먼저인지 가져가는 상황인데 C는 뭔가 확장 다양성이 커진 것에 관한 내용이었고 A로 갔더니 전자책이 시장이 이렇게 다른 영역을 포함한 것으로 확대되었다라고 이어지는 거니까 그럼 B의 내용이 아니고 C의 내용이 계속 전자책에 관한 설명이면 그 다음에 C가 보고 마지막이 책 말고 이제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를 말하게 되는 거니까 C, B, C, A 순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정말 그런지 부족하지 않나? B를 먼저 볼게. Nowhere was situated. More obvious. Then 비교하는 때는 항상 부사 수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책 판매와 관련된 것보다 더 명백하고 분명한 이동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어. 다음에 비교급 then.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네. 비교 구문 중에서 더 플러스 최상급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no other 단수 명사 다음에 동사 비교급 된 구문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생긴 모양은 비교급의 모양이지만 하고 있는 말은 더 플러스 최상급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비교의 형태를 띈 최상급 표현이었죠. 어디갔지? 책 판매하는 거 말고도 더 명백한 변화를 보여주는 영역은 어디도 존재하지 않은 거니까 책 판매가 가장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는 영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되겠지. 그치? 다음 문장 볼게. 여기는 이제 Which is now, which is how online bookstores get their start. 그리고 바로 이것이 뭐였냐면 방법이 되겠네. 어떤 방법인지 하우라는 공개 부사가 이끄는 종속 처리 그 방식을 설명해 주게 되겠죠. 온라인 서점이 그 시작을 하게 되었던 바로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책 판매를 통해서 변화가 분명히 보여지게 되었고 바로 그것이 온라인 서점이 본격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던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마 찍고 이어지고 있는 관계대명사니까 관계사의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 그럼 이 위치를 대신해서 대신 쓰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이니까 전체는 뭐라고 분석한다? A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은? 형용사 AM 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책 거래 부분이 어떤 식으로 상거래 방식으로 발전이 되는지 설명해야겠지. 그치? 자, 물리적인 서점은, 즉, 매장을 가지고 있는 서점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서점은 단순하게 뭐 할 수 없다? 재고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As 보이시나요? 무슨 비교? 원급. 업급 동급 비교. 이렇게 맨이라는 원급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더라. 가상의 서점이 그럴 수 있는 것만큼이나 많은 타이틀, 책 제목을 넣을 수 없었다.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책 제목이 많다는 건 책 종류가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많다는 거죠. 그러면 가상 서점과 관련해서 실제 오프라인 서점은 가상 서점이 그러는 것보다 많은 타이틀, 많은 종류의 책을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해봤으니까 바꿔서 말을 하면 가상 서점이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책을
감상할까? 이제 There is only so much space available on a ship. 오직 공간이 있을 뿐이죠. 어떤 공간이 얘들아? Available on a ship. 선박이에요. Available 뭐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즉 쌓아둘 수 있는 그런 그 정도만큼의 공간만 있을 뿐입니다. 이건 뭐에 관한 설명이야? 가상 서점이야? 물리적인 서점이야? 진짜 서점. 진짜 물리적인 서점에 관한 설명이겠지? 물리적인 서점에서는 그냥 선반 위에 쌓일 수 있는 만큼만 책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고, 실제로 가상 서점은 훨씬 더 많은 타이틀을 보유할 수 있다. 말하면 이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B자리가 간접적으로 오프라인 서점이 가상 서점으로 달라지게 되면서 커진 다양성에 관한 이용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바로 실행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뀌면서 달라진 엄청난 다양성 말고도 하고 이어지는 거니까 얘들아. In addition to 그것 말고도 몸을 더해서 addition to 안돼 moreover 어? moreover 아니 근데 지금 안돼. 왜냐면 뭐가 붙을 수 있더라? 전치사의 목적을 붙은 상태라서 부사는 쓰면 안됩니다. 전치사구가 필요합니다. 뭐뭐 함께 뭐뭐 더불어 along along with 또는 뭐도 있을까? together with furthermore도 부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쓰자면 뭐라고? 그래 그거야 빨리 얘기해봐. 아니? 비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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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사꾼은 비싸이. 게다가 그렇지 게다가 그건 말고도, 즉 이렇게 커진 다양성 말고도 이제 갈게. 지워도 될까 얘들아? 네네네. 전치사 보니까 ADM 처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커진 다양성 말고도 전자 온라인 서점은 were also 또한 역시 할 수 있었습니다. 뭐 할 수 있었을까? to 부정사일 수 있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지 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자리니까 뭐라고 꾸며서 할까? 형용사 꾸며주는 거. 부사. ADM 부사죠. 수식부 자리가 되겠죠. 어디까지 묻냐면 디스카운트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서점이 또 뭐 할 수 있을까? Offer aggressive discount. Aggressive. 그 공격 아니면? 오 괜찮아. 1번 뜻 공격적인. 근데 할인을 공격적으로 한다는 건 좀 많이 이상하잖아. 많이 하고. 그렇죠. 파격할인. 파격적인. 진취적인. 적극적인. Aggressive는 1번 뜻이 뭐였다고 해라? 공격적인. 그래서 의역을 하면 나올 수 있는 의미가 뭐가 있다고? 공격적인. 파격적인. 적극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엄청나게 파격적인 디스카운트 할인도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할인은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 설명해 주겠죠. Thanks to their lower operating cost. Thanks to 무슨 뜻? 덕분에. 어머 덕분에. 뭐 덕분에? 그들이 가진 더 낮은 operating cost. 어? 최적. Operating. Operate. 최적. Operate. 최적. 운영하다. 운영하다. Cost. 운영비. 운영비. 예정이 실제로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러면 사람을 많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운영비가 더 낮아진 덕분에 훨씬 더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할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서점과 사는 것보다 인터넷 사는 게 훨씬 더 싸고 저렴하잖아. 그렇죠? 이게 요거 덕분에 가능해진 거지. 운영비가 낮아졌기 때문에. 땡스투랑 비슷한 게 먹을 때랑 너무 덕분에 뭐 때문에. 오잉투. 오잉투 또? 듀투. 잠깐만요. 오잉투, 듀투. 에즈. 에즈는 누가 말했어? 저요. 한대장님. 어? 에즈는 접속사. 지금 뭐 해야 돼? 아. 지금 뭐가 필요해? 근데 누가 내가 말했어. 전치사가 필요해 얘들아. 목적어 써줘. 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이유 아닌 전치사가 또 뭐가 있더라? 리커즈. 리커즈? 오브. 전치사 구가 필요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쓸게. 온 어카운트. 오브. 오브. 인터페이스업은 어머에도 불구하고. 아, 죄송합니다. 됐나요? 다음은 좀 할까 이제? 더 combination of the low prices and the greater selection led to their slow, steady rise of online bookstores. 여기 집어도 되지 얘들아? B와 C에서 설명했던 그 두 가지 요소의 결합 덕분에 결국 어떤 면을 설명했는지 말해주고 있죠. 좋아 얘들아. combination of 뒤에 있는 selection까지를 묶어주세요. 이렇게. 생긴 모양은 전체 보니까 ABM 처리를 괜찮지만 하고 있는 역할 자체는 주어를 꾸며주는 자리니까 AM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과 결합이야.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죠? 더 낮아진 가격과 그리고 더 커진 selection. 뭐지? 선택. 지금은 선택이지만 더 커진 selection은 뭐라고 하지? 위에서 나와있던 걸로 고치면 뭐라고 하죠? 까지 바꿨으면. 뒤에서 뭘 얘기했어 얘들아? 그 예원 크기 아니면 종류 종류가 더 어떻게 됐다고? 커졌다고. 커졌다고. 다양해졌다고. 그럼 여기를 뭘로 고쳐도 괜찮아 얘들아? greater variety. 좀 더 커진 다양성. 그 책의 선택폭이 커진 거잖아 얘들아.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책이 더 종류가 다양해졌다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바꿀 수 있죠. 그쵸? 이 두 가지 결합이 라르트 이끌고 초래했네요. 무엇을? 느리고 꾸준한 라이즈, 성장을. 무엇에 느리고 꾸준한 성장을? 온라인 북스 서점에 느리고 꾸준한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초래하고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레드츄를 한 단어로 붙이면 뭐하는 건가? 목적어를 초래하고 야기하다. 컴 그지? 또? 프로덕. 그렇지, 프로덕트. 또? 불러 일으킨 거니까 윙 트리거. 잠깐만요. 이거 먼저 쓸게요. 어라우 그건 없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트리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됐어? 이렇게 해서 전자책 서점이 온라인상에서 발전하게 되었구나 하고 설명 끝난 거지 얘들아. 이제 A로 가볼게. 못 오래지 않아 이렇게 커진 전자책 서점 시장은 커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규모가 더 확장, 확대될 수 있겠죠. 그렇죠? 확대되어서 어떻게 되었냐면 to include additional categories. 책 말고 이제 다른 추가적인 범주도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추가된 범주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like 이하가 예시를 들어주고 있네요. 책 말고 모두 포함될 수 있으더라. CD라든지 DVD와 같은 그러한 다른 카테고리도 추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대되고 난 다음에 추가시키게 된 거니까 앞에 있는 동사가 1번 그리고 나서 나머지 소부정사구가 2번 해석되어지는 부사적 공법의 자리가 되겠지.
이렇게 전자 3벌에 빠르게 스노우보드 들렸다? 좀 불어올랐다. 물고기가 불러서 커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확장되어져서 어떻게 되었다? Into the enormous industry it is today. 그것이 오늘날 그러는 것과 같은 엄청나게 큰 산업. 인터뷰에서 묶으면 되겠죠? 산업 분야가 되었습니다. 됐나요? 나머지 문장 갈게. 남아있는 절 품마 외워내요. You can buy everything from toilet paper to cars online.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은 뭐에서 뭐에 이르기까지 얘들아? 화장실, 화장실용 화장지에서부터 어디까지?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상에서 거의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고현의 정체가 뭐였지? 관계 부사. 얘가 갖고 있는 선행사는 뭐였을까? 뭐가 선행사일까? 장소. 이너머스 인더스트리가 되겠죠. 내가 선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엄청난 산업 영역에서 오늘날 우리는 화장실에서 자동차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전체를 모두 묶어서 뭐라고 변경할래? A A M A D M 왜 명사를 혼합하고 있습니까? 이름은 관계 부사절이지만 하고 있는 역할은 관계 대명사절과 마찬가지로 형용사절입니다. 콤마 찍고 이어진 관계 부사의 계속적 문법이죠. 이걸 단순 접속사 플러스 원래 있던 부사로 바꿔 쓰게 되면 앞에 있는 절과 이어지는 관계사절이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역적 관계야? 아니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 거지? 그러면 뭘 쓰면 되더라? 일반적인 접속사 and를 써주고 그럼 이 where에서 접속사 기능 빠진 거지? 뭘 써주면 되겠어? 장소 부사만 써주면 되겠네? 그럼 뭘 쓸까? and? 장소 부사 here 네. 써주시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순서가 B, C, A 순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주제 문장은 뭐였을까 얘들아? 어떤 게 주제 문장이었을까? 첫 문장.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었죠. 오프라인 상점에서 온라인 상점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그 결과 소비자의 쇼핑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것에 과연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책 이북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제 문장에서 이번 문장이 되겠네요. 핵심 소재는 이거겠지? 전자상거래. 질문을 설명하고 있는
온라인 서점의 장점은 바로 이거겠죠? 더 낮은 가격과 더 큰 다양성.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온라인 서점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은 답이 몇 번이었어요? 4번. 4번? 4번? 정답. 2번. 3번. 4번입니다. 4번? 4번. 그럼 순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C, B. C? A, B. A, B. B에 사용된 연배로 먹어봐, 얘들아. 또 가난해졌어. 그럴 수 이거 찍기로 했는데 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아, 아, 아. 한번 다행이네요. 비 먹어보 얘들아. 헬스 무슨 뜻이었지? 그럼으로 따라서 뭔가 결론을 잘 쓸 수 있는 연결부사가 짠 하고 나와 있죠. 나온 게 바로 얘들아 헬스랑 비슷한 말 말해봐. 나라서 그래서 does care for 또 hands so so 아니면 according 따라서 그래서 이 정도만 쓸게요. 쌤 as도 되나요? as는 안 됩니다. 걔는 우린 지금 쓰고 있는 게 뭐야 얘들아? 연결 부사잖아. 네. 그치? as는 접속사 아니면 전치사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as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을 보도록 할게. Even though two variables seem to be related, they may not be a causal relationship. Even though부터 어디까지 묶을래? 콤마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Even though 비슷한 말. Even though, though even if, even if, though, although 이런 거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양보.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 뭐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발치라 이런 의미를 양보 의미라 한다고 했잖아.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두 변수가 뭐에 보인대? 뭐에 보인대? 초분형사에 보인다네. To be related. 그렇죠.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발치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자리는 중요한 의미야 중요한 의미 아니야? 중요한 의미 아니겠지? 주절이 중요하겠지? 어떻게 봤을 때 비슷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there may not be 여기까지가 정상이겠죠?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뭐가 없을 수도 있어요? causal relationship 관계가 어떤 관계? causal 보통의? 아니 아니요 그건 casual 이유? 이 명사가 뭐냐면 causal 무슨 내신 때 썼어? 오 그래! 어? 코즈가 무슨 뜻이지? 명사로 쓰면? 그 폭은 원인 이유 그럼 얘는 뭐가 있어요? 형용사니까? 원인을 설명하는 그럼 뭐라고 그러지? 무슨 관계? 인과관계 causal relation은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있었다. 두 변수가 뭔가 연관성이 있거나 상관성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어쩌면 두 가지 변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인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소리가 됐지, 그렇지? 이거 우리 하지 않아? 우리 내신 하는 거 아니야? 독립별인, 종속별인, 맞죠? 어 그래 맞아, 그 얘기야 얘들아. 이거 내신에 있었죠? 어 이게 내신에 있던 질문이야? 똑같은 거. 아 이거 수능 갑자기 있던 거. 아니 달라. 아 이거 모의고사 질문에서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좀 쓸 수도 있어. 아니 맞다는 이거. 아 야 빼면 되노. 그 얘기하는 거.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 인팩트는 어디 쓰는 말이었어? 마지막. 사실 저는 실제로 이거 있으면 앞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을 서로 무슨 관계 같은 내용인데 좀 더 강조되면서 부연 설명해주게 되겠구나 라는 소리가 되겠죠.
되겠죠. 강조하면서 추가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진다는 뜻을 내다 임팩트가 있으면 비슷하면 뭐가 있지? 나 실제로 사실은 Actually 아, 스피링 또 틀렸어요. 치민가 봐, 어떡하지? 안 돼요, 진짜로 기다리셨어요. 혹시 비오스 뭐라고? 바이즈마 Actually, 임팩트는 서로 같은 말, 실제로 정말로 치민가 뭐라고 했지? 무슨 미아였는데 벤시아 디멘시아 디멘시아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잖아. 보자 얘들아, 아직 A로 가는 게 좋을까 C로 가는 게 좋을까 결정하는 상황이지. 근데 A를 봤더니 이것이 정말 데디에를 의미하는 것일까? 일단 이것이 뭔지 모르겠고요. 데디에를 봤더니 갑자기 발사의자가 나와있네. 바로 이어지면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들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반려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A는 아니겠구나. 그럼 B가 결론 짓는 연결 나는 상황이니까 B는 절대로 아니겠고 C로 가서 시간을 주면 되는 중이라 되겠죠. 보자 이제 C부터 볼게요. 넘어가라. 그림이 그려. 그림 뭐네? 사진 걸로. 이제 편하게 보도록 합시다. C부터 볼게요. In fact, 실제로 two very averse may not merely seem to be associated with each other due to the effect of some third variable. variable이 뭐야, 얘들아? 변인 또는 변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두 가지 변수는 그냥 고작 겨우 단지 뭐에 보일지도 모릅니다. 뭐에 보일지도 몰라? 투부정사에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기를 볼게. Be associated with 무슨 뜻? 관련된. 아까 처음에 봤던 뭐랑 같은 말? Related. 뭐랑 같은 말? 아, 그러면 서로 같은 말 하고 있는 게 맞구나. 그렇지? 강조하면 3번과 이야기 올리는 게 맞구나. 나오시겠죠? 그렇죠. 뭐가 관련일 수 있어? 서로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때문에? Due to 세 번째 변수의 영향이나 효과 때문에. 세 번째 변수 끼치는 영향이나 효과 때문에 두 변수가 서로 상관 있거나 관련성이 있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뽑아서 이해가 되겠죠. 나머지는 모두 다 A, D라고 묶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A, D라고 묶어놨죠.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이나 현상은 그러한 misleading relationships, misleading 무슨 뜻?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관계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 Spurious. Spurious. 허위의. 허위의 또는 잘못된 또는 틀린 그런 관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때? 1번 문자가 같은 말 좀 더 길게 하고 싶은지, 그치 얘들아? 이게 무슨 역, 문장 성분이 뭐였을까? 오시 형용사 보호 자리가 되겠죠. 홀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보호가 나와 있는 오형식 구조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관계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관계를 잘못된 관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이 잘못된 인과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 무엇이 바로 이게 되겠죠. Apparent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shoe size and reading ability. 겉으로 확 보이는 연관성인데 뭐와 뭐 사이의 연관성이더라? Between A and B가 되겠네요. 어린아이들의 신발 크기와 그리고 독서 능력 사이에 겉으로 보이는 명백한 연관성이 바로 이 전통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내가 뭐라고 한 거 아니지? 얘들아 이거 미과 목적어는? 문장 성분이 뭘까? 뭐 그쵸. 비동사 뒤에는 명사는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비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항상 주격 보호 역할입니다. 됐어? 다음 문장 볼게. It seems that at shoe size increases reading ability improves. 이 설명에 따르면 무슨? 뭐라고 불래? 답자 중입니다.
진짜조는 여기는 대절이 되겠죠. 가주어 진주 문장입니다. 진짜조으로 갈게 얘들아. 이제 as부터 어디까지 묶을래? 한번만 있어 묶어주면 되겠죠? 이때 as는 무슨 뜻일까요? 뭐뭐하네? 따라 또 뭐뭐 할수 신발 크기가 커질수록 독서 능력은 어떻게 된다? 향상되거나 발전한다 라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됐어 얘들아? 다음 문장 갈게. 다음 This me. This 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얘들아? 좀 This 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거 발사이기가 그렇죠. 지시 대명사는 항상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지시하는 거니까 맨 앞문제 끝문장이 되겠지. 신발 크기가 커지게 되면서 독서 능력이 점점점 향상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바로 이것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을 대의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체로 갈게요. 이제 The size of one's feet independent variable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람의 발의 크기가 야기한다, 촉발시킨다 무엇을 improvement in reading skills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독서 능력의 실력의 향상을 야기하고 촉발시킨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어봤죠? 당연히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It's false relationship. 이 허위의 잘못된 인과 관계는 It's cursed. 유발되어지고 촉발되어진 거죠. 무엇에 의해서? 바이 이하에 의해서. 제3의 요소인 뭐 때문에? 나이. 나이 때문에 촉발되어진 것입니다. 괜히 컴마는 제3의 요소와 같은 본격의 컴마가 되겠지, 얘들아. 다음 또 다시 다시 나와있네요. 묶을게요, 일단. 무슨 정체가 뭐였을까? 네, 주격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 어머, 앞에 컴마가 있네? 됐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그냥 중간에 에이즈를 추가시키기 위해서 끼워 넣어준 컴마일 뿐 관계 대명사 계속적인 부분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 상관이 없어요. 얘가 갖고 있는 선언사는 뭐였을까? 그렇죠. third factor가 되겠지. 이 세 3의 요소는 어떤 것인지를 이 대절이 뒤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듣도록 할게요. 제 3의 요소는 is related 뭐하다 관계가 있다. 뭐와 관계가 있다? 발사이즈와 그리고 읽기 능력이랑 읽기 능력과 관계가 있다. 마지막에 무슨 구문 썼니더라? S will S. 여기는 A야 B야? A. A. B. As라는 As? B. A.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마찬가지. 저 제3의 요소인 나이가 독서 능력뿐만 아니라 신발 크기와도 관계가 있구나 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기까지 묻는 게 뭐겠지, 얘들아? 이거 왜 소형태가 같아야 하니까? 됐어? 그러면 독서 능력과 심박크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사실 뭐가 있었다? 나이라고 하는 제3의 요소가 있었다. 그래서 독서와 심박크기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변수인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주제 문장은 가장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이겠지. 그리고 이 주제 문장에 관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쭉 부연 설명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주면서. 됐어? 마지막 결론하는 문장 볼게요. 따라서 그래서 When researchers attempt to make causal claim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ependent and a dependent variable 빨리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부터 여기 variable까지가 뭐뭐 할 때라는 시간 부사절이 되겠네요. 네. 연구자가
먼저 시도할 때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을 시도할 때. 근데 뭐에 관한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이었냐면 어바그리아가 설명해 주겠죠. 물론 생긴 모형은 전면부이기 때문에 A, B, M문제도 상관없지만 요 클레임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AM으로 묶어주면 좀 더 좋겠지. 독립 그리고 종속 변수 사이에 이러한 관계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하고자 할 때. 글쎄들아 여기까지? 그럴 때 이런 연구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통제를 하거나 또는 뭐 해야 한다? 롤아웃, 리뷰아웃 뭐 해야 한다? 배제해야 한다. 통제하거나 아니면 배제해야 한다. 무엇을? 다른 변수. 저거가 되겠죠. 어떤 다른 변수에더라? 나에게 또 다른 변수를 이렇게 추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체가 뭐였을까? 주관 내관이겠죠? 왜?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AM 묶어주시면 된다는 소리겠죠. 어떤 다른 변수들이지? 호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변수를 통제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됐어? 맨 첫 번째 메뉴 문장이었고 마지막 B는 결론 내용이 되겠죠. 중간에 모두가 다 설명인데 발사이즈와 독서 능력의 관계에 관한 예시를 들어주면서 하고 있는 설명이 되겠죠.